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오늘 제가 어디에 왔느냐, 바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하이엔드급 고급 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최고급 오피스텔 대치 발라드 푸르지오 현장에 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 지금 뒤로 보이시는 하늘 굉장히 예쁘죠? 한 며칠 지금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더니 이렇게 맑은 날씨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세먼지도 조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죠. 구룡역 수인 분당선 이 역에서 바로 2분 거리요. 바로 뒤에 저기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오늘 주인공인 현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있겠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 중, 고등학교들이 모두 합쳐서 외국인 학교까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게 뭐냐면, 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건물이 단 한 채도 분양이 안 됐을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례적인 일이에요. 제가 부동산업을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하다못해 지방이나 뭐 진짜 외진 곳 이런 곳에도 한 채도 분양이 안 되는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더더욱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강남, 입지가 좋은 강남에 역세권을 끼고 있고 주변으로 학교가 12곳이나 있는데, 주변으로 또 뭐 이렇게 개포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들까지 맞물려 있는데도 이렇게 78가구가 전체가 분양이 안 돼서 통으로 공매에 넘어갔다. 야, 이 정말 신기한 일이죠. 뭐 이유는 이제 PF 대출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우건설이 이제 진행을 맡았고 신탁사들이 끼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0억 원이라는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온 김에 제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죠. 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일단 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뭐 시기상조가 안 맞아서 안 좋은 시기도 맞물렸을 것 같고, 뭐 분양가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하이엔드급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입지 좋은 아파트들과 분양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쟁으로 인해서 뒤쳐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입지가 어떻게 한 채도 분양이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딱 봐도 근데 잘 졌어요. 잘 졌고, 뭐 대우건설이니까, 특히 대우건설도 뭐 이렇게 조금 입지, 그러니까 공사비가 적게 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책정이 적게 드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 이제 지방 쪽에는 조금 느슨하게 짓죠. 하지만 서울은 또 틀리게 쳐요. 주상복합이나 푸르지오가,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지을 땐 또 틀린데, 뭐 강북에 또 지어놓은 오피스텔이랑은 제가 볼 때는 또 좀 많이 틀린 느낌이고, 이게 지금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데 이제 공매로 넘어갔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들어가면 안 되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앞에 공개공지 요런 데라도 한번 이렇게 살짝 봐야 되나. 발라드 푸르지오라고 딱 돼 있고, 역시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딱 봐도 자재들을 비싼 거를 썼는데,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진 못하니까 제가 일단은 그 뭐죠? 평면도죠. 평면도를 제 영상 마지막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평면도 정도 참고하셔서 실제 내부가 어떻게 면적이 빠졌는지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공개공지가 돼 있고, 아까 또 주차장 입구가 있었죠?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건물 뒤쪽으로 왔더니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재활용을 벌일 수 있는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나오겠죠? 이게 결국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PF 문제죠. PF 대출 관련해서 결국은 이 건물도 원금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고, 지금 현재 PF 대출 규모가 135조 6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시중은행이죠. 1금융권 연체율이 2.7%예요. 2.7%에 육박하고,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 공격적으로 상당히 전투적으로 PF 대출을 사업을 밀고 나갔던 저축은행 연체율이 7%에 육박하는 6.94%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죠. 야,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제가 방송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 PF 대출 관련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축은행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 그거는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러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죠.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도급 순위 16위에 있는 1군 건설사, 중견 건설사죠. 바로 태형건설이 이번에 워크아웃 제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필요한 추가 대출 공사비가 또 3,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있는 엄청난 하이엔드급 복합시설이죠. 2조 원 규모 엄청납니다. 2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지방의 광역시를 포함해서 이제 한 40만 평 정도 땅을 매입을 해서 택지지구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그 비용을 넘어서니까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 중심이고 한복판이니까 비싼 땅값도 한몫하겠지만 공사비도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금 3,70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대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형건설이 기업 개선 계획을 이제 짰죠. 그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주주 주식 100대 1, 대주주죠. 100대 1의 지금 그리고 소액주주 2대 1 감자를 진행합니다. 내주주 출자금은 4천억 원을 지원하고, TY홀딩스 자금 출자 전환 등 1조 원 자본 확충을 나서는데, 이렇게 해서 총수익과 지분이 42%에서 60%로 증가하면서 현재 전국에 60개에 이르는, 정확히 59개에 이르는 현장이죠. 태형건설 PF 사업 현장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40곳은 그대로 유지하되 20곳인 브릿지론이죠. 금리가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금리를 보여주는 브릿지론, 이 단계의 시공사 교체, 청산, 상장 폐지나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10개 현장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현장을 위주로 정리를 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대전이죠. 대전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39개 필지를 합쳐서 434세대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그 안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500억 규모의 지금 브릿지론을 주변에 새마을금고를 30여 곳을 통해서 발생을 시켰는데, 여기 또한 이제 아마 사업이 무산되고 공매로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PF 구조조정 본격화가 되면서 경공매로 많이 전환이 되게 되죠. 이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이게 본격화되면서 부실한 사업장 모두 공매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경공매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겠고, 중견 건설사들 역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국내 저축은행 역시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왜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이랑 틀리게 공격적으로 PF 대출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5,5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합니다. 고금리 후폭풍이
보려면서 PF 부실 주요 원인이 바로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죠. 원인이 뭐 원인이라고 하면 PF 부실이 주요 원인이 됐겠고, 금융감독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당기 순이익이 전년 1조 5,625억 원보다 2조 1천억 원 넘게 감소하면서 역시나 5,559억 원 당기 순손실 기록합니다. 이자 이익은 줄어든 반면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결국 79개 저축은행에 지금 어찌 보면은 상황이 안 좋게 됐다. 다 적자를 기록하고, 국도교통부 기준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자진폐업 신고 건수가 835건으로 매일 11개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가량 늘어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 900건대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PF 관련 저축은행 손실이 무려 4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올해 예상 적자 규모가 2조 2천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인데, 부도처리 건설사들 또한 현재 6곳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미분양마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면서 1월 기준 6만 3천 건의 미분양이 돌파했고,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 미분양으로 약 5만 3,600건, 전체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지금 현재 1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회복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 갑씩 다시 왔습니다. 야, 일단 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파월 의장이 언급한 세 번의 금리 인하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도 금리 인하 이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시중 금리 인하도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학적 리스크죠. 바로 전쟁 관련된 내용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이 전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에, 환율 급등에, 그리고 자재비, 공사비들 계속 오르잖아요. 결국 이게 이 상황이 PF 대출이 난리가 난 이유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시공사, 시행사들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 시행사가 결국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공사에게 이제 거기다 분양까지 안 된다. 그러면 시공사에게 뭐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은 또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비까지 올랐으니 최초 토지 매입하고 공사 들어갔을 때 대비 지금의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니까 이 1, 2년의 갭 차이만 있어도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초반에 만약에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년은 좀 길죠?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금리가 뭐 3, 4%씩 오르고 공사비가 30% 40%씩 올랐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마지는커녕 진짜 본전치기 남은 천만다행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대치 발라드 프루지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PF 관련된 지금 도움을 줘야 돼요. PF 대출 관련해서 시공사와 시행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 재정적으로. 저는 뭐제 바람 같아서는 만약에 지금 금리가 고금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시행사들이, 시공사들이 최초의 토지 매입할 때 금리와 공사비, 그러면 그 가운데 갭을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내다보는 거죠. 아무튼 잘 돼야 돼요. 잘될 겁니다. 근데 잘 돼야죠. 예, 무조건 잘될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요. 힘내자고요. 지금 뭐제 방송 혹여나 시청하시는 시청자,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 중에 시공사, 시행사 관련된 계신 분들 계시면 분양사도 똑같고요. 대행사도 똑같아요.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바로 개포동이죠. 대치 발라드 푸르주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현상, 아, 죄송합니다. 더 좋은 현장,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마찬가지고 언제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